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밀렷자리 두 번째 방식입니다. 1, 2, 4, 3. 아까는 1, 2, 3, 4였는데 끝에 두 자가 위치가 바뀐 거지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청천재상하고 백일임하로다. 해석하실 수 있지요? 푸른 하늘은 위에 있고 흰 해는, 즉 밝은 해는 아래를 임하고 있구나. 임한다는 것은 아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위에서 비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볼땐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단을 보시면 춘첩불고요 추선 욕소로다. 나비 접자예요. 네. 봄 나비는 외로울 곳자지요. 외롭지 아니하고. 가을 매미는, 매미 선자예요. 가을 매미는 드물 소자지요. 드물 고자 하더라. 봄이 뒤면 나비들이 하나씩 둘씩 점점점 불어나서 꽃이 많이 피니까 점점점 불어나서 많아진다는 의미와 가을에는 매미들이 서서히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지요. 늦가을이 되면 버티는 매미는 몇 마리 없지요. 그래서 여기 춘접불고 추선 욕소 아주 멋진 대꾸가 되는 구절이 되겠네요. 풍화여무요 상엽사취로다. 바람풍 꽃화 같을려 춤출무. 어떻게 할까요? 바람 부는 꽃은, 바람에 날리는 꽃들은 춤을 추는 것과 같고, 서리를 하얗게 뒤집어 쓴 나뭇잎들은 술이 취한 것과 같구나. 빨갛게 변한 단풍을 상엽사취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듯이 취한다는 의미를 멋지게 표현한 거죠. 풍화여무요 상엽사취로다. 바람 앞에 날리는 꽃들은 춤추는 것과 같고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는 뜻이지요. 너울너울 상엽사취로다. 서리 맞은 나뭇잎들은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듯이 술이 취해 오르면 그렇지요. 서리 맞은 나뭇잎들은 취한 것과 같구나. 라는 멋진 표현이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청천재상하고 백일임하로다. 춘접불고요 추선욕소로다. 봄나비는 외롭지 않고 가을 매미는 드물고자 하노다. 풍화여무요 상엽사취로다.